자, 기회입니다. 자, 윌리츠 슛! 골! 슛! 골! 정확하게 제가 3개월 만에 작년 12월 2일 날 수원 삼성 구단 역사 이래로 가장 참혹했던 그런 날 이래로 정확하게 3개월이 흘렀습니다. 예, 세 달 후에 이제 K리그2 오늘 수원 삼성 블루윙즈 홈 개막전인데요. 예, 제가 여기를 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K리그2에서는 또 어떤 행보를 보일지. 자,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와, 경기는 시작했고요. 한 전반전 5분 정도 지나고 있네요. 자, 수원 삼성은 겨울 이적 시장에서 많은 선수들을 내보내면서 좀 개편을 좀 시도했는데 특이한 점은 뮬리치를 내보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뮬리치 오늘은 선발로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바뀐 거를 볼 수 있어요. 골키퍼 양영모 골키퍼와 뮬리치, 뭐 한호광 이런 선수들을 제외하고 이종성 이런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싹 다 갈아엎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뮬리치는 성남에 있을 때부터 K리그2에서는 좀 안 통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교체를 좀 하면 좋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제공권에만 유리한 그런 선수인데 뮬리치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시즌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뮬리치를 계속 비용하는 이유를 알게 되겠죠. 자, 뮬리치! 자, 뮬리치 올려주고요! 아, 진짜 수원 삼성 블루윙즈 팬분들이 대단한 게 그렇게 강등을 당하고 작년에 약간 문책하듯이 그렇게 하고서도 끝까지 수원 삼성을 응원하면서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팀을 갈아탔을 것 같아요. 또 재미있는 또 응원곡이 있잖아요. 그딴 식으로 축구할 거면 나가 죽으라는 식의. 야. 자, 기회입니다. 자, 윌리츠 슛! 골! 뮬리치를 계속 비용하는 이유를 알게 되겠죠. 뮬리치를 계속 비용하는 이유를 알게 되겠죠. 예, 이상민 선수가 아주 기가 막히게 내줬고요. 뮬리치가 아주 뮬리치가 아주 먹기 좋게 우리 수원의 첫 번째 골을 넣은 선수의 이름은 골을 넣은 팀은 오늘의 승리는 수원의 승리를 위하여. 자, 올 시즌에는 전진우 선수가 10번이에요. 자 왼쪽으로 잘해줬고요. 자, 헤딩. 지금 온사이드였는데 너무 아쉽네요. 자, 오늘 이상민 선수 움직임 너무 좋아요. 29번. 자, 조심해야죠. 주닝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주닝요 경고 하나 있기 때문에 수원 삼성에서 좀 영리하게 하려면 주닝요를 좀 신경을 박박 긁어가지고 경고 하나를 더 받게 만들어서 경기장 밖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그런 플레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상민 선수 너무 좋아요. 오, 좋아요. 자, 살려내나요? 자, 파인플레이 좋았습니다. 이상민 선수. 자, 오늘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는 이상민 선수 제일 좋습니다. 자, 조심해야죠. 자. 프리킥이네요. 자, 이거 카드가 나오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수비 라인이 뚫리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파울로 일단
아, 그렇죠. VAR을 보네요. 아. 자, 충남 아산의 팬분들은 아주 좋아하고 계시는데, 예, 충남 아산 팬들은, 예, 퇴장이길 간절히 원하고 있겠죠? 예, 하지만 수원 삼성 팬분들은 그냥 경고로 넘어갔으면 하는 그런, 예,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아, 저기 나오네요. 어? 자, 심판이 명백한 득점 뒤에 저지, 저, 예, 나오는데, 아, 경고가 취소되고 그러면 퇴장이죠, 이거. 어떡하죠, 이거? 저, 어떡하지? 아, 경찰에 연락해야죠. 아, 퇴장이네요. 주닝료가 찰 것 같거든요. 아산도 앞에서 방해해주고 있는데, 슛! 어, 골대만! 골대 넣고 나온 거! 오, 야! 자, 다시! 와! 자, 골대를 좌측 한 번, 우측 한 번, 두 번을 맞췄어요, 지금. 와, 지금 운이 좋았네요. 자, 이러면은, 자, 퇴장과 한 골을 맞바꾼 거거든요. 예, 오늘 이대로 끝낼 수 있으면 저 퇴장이, 예, 그래도 의미는 있다고 보거든요. 자, 잘 지켜내야 될 것 같아요. 예, 수원 삼성은, 예, 한 명이 퇴장 당하자마자, 예, 포메이션이 좀 변화를 줬습니다. 예, 박상혁 선수가 나오고, 백동규 선수가 들어갔죠. 예, 충남 아산도 교체 카드를 준비합니다. 예, 아까 다리를 절뚝절뚝거렸던 이은범 선수를 빼주고요. 자, 뮬리치. 자, 대머리 스트라이커. 뮬리치! 자, 버리죠! 어, 좋아요. 자,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얻어냅니다. 어, 뮬리치가 차네요. 어, 뮬리치가 차네요. 자, 대머리 스트라이커. 뮬리치. 슛! 자, 뮬리치의 골을 끝으로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2대0으로 수원삼성이 앞선 채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이훈재 화이팅! 이훈재 화이팅! 유럽의 뭐 챔피언스 리그 못지않은 그런 어떤 느낌을 주는 아주 멋있는 그림이에요. 수원삼성 3색 우산 퍼포먼스. 이 자리에서는 왼발이 좋은데, 예, 오른발로 차네요. 저희 입장에서 땡큐죠. 자, 그렇죠. 볼이 저렇게 밖으로 도망가거든요. 저게 오른발로 차면. 그래서 왼발잡이가 차는 게 좀 더 득점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볼이 흘렀을 때 역습 상황을 맞이하기 때문에. 자, 주능요. 슛! 어, 옆으로 살짝 벗어납니다. 자, 살려내야죠. 그렇죠. 이종성. 자, 좋아요. 어, 골키퍼가 앞에서 커트 안에. 와, 거의 하프라인까지 나왔어요, 골키퍼가. 네, 저런 플레이는 굉장히 센스 있는 플레이예요. 네. 길게 처리하는 양형목 골키퍼. 자, 지금 충남 아산은 이렇게 볼 돌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요. 이제 수적 우위를 살려야죠. 지금 주닝료 선수 짜증이 많이 났어요. 지금 동료들이 자기 뜻대로 좀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듯한, 예, 모션을 취해주네요. 좀 짜증이 많이 났어요, 주닝료. 자, 안전하게 잡아내는 양형목 골키퍼. 자, 사이드 발리킥으로 길게 때려주고요. 자, 전진우한테 잘 연결. 아, 자, 그래도, 예, 수원 삼성의 볼입니다. 예, 충남 아산은 지금 골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바로 공격적인 카드를 꺼내네요. 강민규 선수가 나오고, 예, 공격수 안데르손 선수를 투입합니다. 주닝요.
자, 갱기. 아, 요거를 한 주닝요가 한번 차면 좋을 것 같은데, 왼발잡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네요. 자꾸 오른발로 차고 있어요. 예, 골키퍼도 그러니까 좀 바깥으로 나와 있죠. 포지션 자체가. 슛! 어. 예, 오늘 장호혁 선수가 조닝요 선수 아주 꽁꽁 묶어 있어요. 아주 숨 좋아요, 장호혁 선수. 박대훈, 오, 자, 조심해야죠. 자, 슛! 아, 들어가네요. 아, 지금 너무 오른쪽에서 쉽게 뚫렸어요. 네, 충남 아산 팬들, 네, 약간 분위기가 달아올랐어요. 지금 사용되고 있는 볼이, 예, 예, 푸스발리에베라는, 예, 예, 푸살리에베라는, 공인군데, 유로 2024에서, 예, 사용되는, 예, 사용될 예정인 공과 동일한 공입니다. 예, K리그에서 먼저 선을 보였죠. K리그 1과 K리그 2에서, 예, 올 시즌 저공으로 사용,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선수들이 지금 이 공으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K리그 1과 K리그 2. 그리고 6월달에 있을 유로 2024에서 이 공으로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오늘 경기 공식 입장 관중은 14,196명입니다. 우리 승리를 위해 끝까지 함께 뛰어주십시오. 어, 자, 기회가 전진욱. 자, 자, 내줘야죠. 윌리치 줘야죠. 아, 전진호, 아, 뭐하나요? 아, 자, 뮬리치 줬으면 지금 뮬리치한테 노마크 찬스인데, 아, 예, K리그2 수원 삼성의, 예, 홈 개막전에 찾아주신 관중분들은 14,196명으로 약 15,000명 정도가 찾아주셨습니다. 오, 정말 확실히 수원 삼성 블루윙즈의 팬층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K리그2의 평균 관중이 한 3,000명 정도 안팎이거든요. 예, 보통 한 2-3,000명 정도라고 봤을 때, 와, 15,000명, 14,000명은 정말 진짜 압도적인 숫자네요. 예. 근데 충남 아산이 골키퍼를 교체한 건 조금 의외네요. 예, 어떤 골키퍼가 부상이 있었는지 아니면, 예,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예, 아마 골키퍼가 교체해달라고 교체 사인을 낸 게 아닌가 그렇게 한번 예상해 보거든요. 예, 보통 골키퍼는 웬만하면 잘 바꾸지 않거든요. 예. 골키퍼도 교체 카드에 포함되기 때문에, 예, 경기당, 예, 다섯 장에 있는 이 교체 카드를 골키퍼에 쓰긴 좀 아까운 거죠. 자, 왼쪽으로 내주는 아산. 의외로 김주천 선수를, 예, 원톱 스트라이커 자리에 세우네요. 자, 오늘 그래도 밀리치 선수 멀티골 기록하고 교체됩니다. 자기 역할, 예, 200%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장원 선수 너무 좋아요. 준행규 선수를 꽁꽁 묶고 있습니다. 자, 준행규. 아, 준행규 선수 너무 볼을 끄네요. 자, 역습이죠. 자, 김주찬. 오, 좋아요. 김주찬. 그렇죠. 네, 작년에, 정말 좋은 활약 보여줬던 김주찬 선수. 자, 왼쪽으로 잘려줬고요. 전진우. 자, 한번 만들어야죠. 자. 자, 때리나요? 아, 수비 맞고 볼이 약해졌습니다. 아, 아쉽네요. 김종석 선수가 전문 키커다 보니까. 예. 걷어내줘. 자, 안데르손. 아, 이번엔 반대쪽에서 포너킹이네요. 자. 오, 나이스. 오, 잘 걷었어요. 자, 일단 위기 상황을 빠져나오는 수원 삼성. 자, 준행요. 자, 정규 시간 다 됐고요. 추가 시간 5분. 예, 주어지네요. 자, 5분만 잘 버티면 수원 삼성 개막전에서, 예, 승점 3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한 명이 없기 때문에 잘 막아내야 됩니다. 올리고요. 자, 김종석 선수 다시 올리고요.
잘 기내주고요. 자, 우측으로 길게 죽어요. 자, 기회죠. 자, 잡을 수 있나요? 잡나요? 어, 살려내고요. 아, 시간 끄네요. 아, 저거 굉장히 얄미운 플레이인데. 네, 손석용 선수. 어, 우측에서 급하게 공격하지 않고, 예, 코너 플레이 근처까지 가가지고, 어, 시간 끄는 거 아주 좋았습니다. 예, 한 30초 정도 보낸 것 같아요. 자, 슛! 어, 야, 오랜만에 때려봤는데, 준행이 형. 자, 역습이죠? 자, 가야죠! 자, 니가 해봐! 니가 해봐! 자, 또 시간 끄나요? 자, 99분. 자, 손석용 선수죠. 아, 또 시간 끄네요. 자, 이번엔 오른쪽에서 하다니 이번엔 왼쪽에서 하네요. 아주 좋아요. 아, 경기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 끝나면서 수원 삼성 K리그2 개막전, 홈 개막전 승리로 장식합니다. 자, 승점 3점 획득하는 수원 삼성 축하드립니다. 올 시즌 K리그2에서의 수원 삼성의 멋진 도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해.